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독거노총각의 일상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는 이제 밀양의 한 3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40대 후반의 독거노총각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40대 남자의 여자 없는 삶을 주요한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직접 압력솥에 밥을 압력솥이 아니고 전기밥솥에 밥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찬 가게에서 만 원에 세개뭐 이런 식으로 사서 통에다 담는 모습. 그리고 김밥, 햄버거, 빵, 라면, 우유. 여기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말하는 시는 게 마트에서 장을 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쓰시는 모습이 멋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영어로 한다면 What's your marital status? Marital이 결혼이거든요. 당신의 결혼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때 혼자일 땐 I'm single. 결혼했으면 I'm married.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m single의 의미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독거노총각의 일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끝부분에 가면 철학인 것 같아요. 철학.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안분지족을 가지는 자기 분수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이야기도 만들어 나가고요.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좀더 옛날보다 좀더 재밌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틈틈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이 프로그램을 안 보신 분들은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